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신도 3만 3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상이 있는 사람이 7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가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1,500개 병상을 준비하고 환자 증세와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치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신도 3만 3,80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740명의 유증상자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과천 신천지 예배 참석자가 356명으로 유증상자의 46%,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구의 경우 신천지 유증상자의 80%까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면 600명에 이를 수가 있고 그 절반만 보더라도 40%라고 해도 300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 1,500개 병상을 확보하고 어린이나 영유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별도의 병원에 입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리 마련해둔 인재개발원 숙소 등을 활용하고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만일 사태에 대비해 병상 만 개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걸 결정한 그 시행을 한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 단위의 증상자가 발생해도 경기도 의료 체계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힘이 되고 또 그에 맞춰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확보한 명단과 중앙정부 명단 사이에 2천여 명의 오차가 있다며 신천지가 중앙정부 등에 제공한 신자 정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줄 때마다 뭔가 모 데이터에서 긁어서 주는데 모 데이터가 변경이 됐거나 긁어낸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빼고 주었거나 한편 이번 경기도의 전수조사 과정에 신천지 신자 15명이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이 중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 3명, 일본을 다녀온 사람이 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 등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해외 포교 활동과 관련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